아이들의 축구부 활동과 관련 없는 일에도 학부모들을 불러냈다는 정 감독. 해마다 학부모들에게 천도제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정비 모이라고 거기 그랬더니 근데 결국은 한 10만 정도 부모들 하거든요. 그래서 150 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 지내는 제사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합니다. 거의 참여하는 분위기죠. 근데 가서 이제 부탁하는 거면 거의 자기 조상들 아이들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긴 하지만 거의 자기 조상 위주로 이제 하다가 애들 그냥 잠깐. 지방대회 때는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방생에 참여하도록 부모들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거절할 순 없을까? 그거 알아야는 이제 그때 피킹 차고 막 이러면 방생 안 해서 못 났다. 거 봐라 너는 뭐 그런 식이에요. 방생하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 잘하는 거 봐라. 그렇지. 말할 수 없는 거. 축구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에도 시시때때로 돈 들어갈 일이 생기다 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는데요. 1학년 초였지만 제가 4개월 동안 1,300만 원 정도를 4개월 만에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거의 돈이. 그럼 지금 이제 3년 동안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뭐 돈이 훨씬 1억이 넘게끔 돈이 들어간 돈이 그렇게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저도 들어간 사람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연 따지면 연 3년이니까 연 한 1억 들었다 하지만 3억 들었다 그것도 그냥 내가 모르는 돈이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러게 다 포함 시키면 엄청나요. 고등학교 축구부 중에서도 비용 부담이 크기로 유명하다는 언남고. 투어반지, 금반지가 그리고 김장비, 특식비, 그리고 동계회비, 그다음에 일반회비, 트레이닝비, 입학하기 전에. 학년 담당 총무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입니다. 입학도 하지 않은 신입생에게도 1인당 50만 원씩 김장비를 받았습니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책정했다는 김장비. 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 김장 50만 원씩. 50만 원 내고 3박 4일 가서 일하고. 아, 3박 4일 어머니가 그냥 가서 일을 하고? 응, 오늘 다. 이 김장비 1인당 50만 원씩 내면 많죠. 근데 그 김배추도 참 정동선 형이 어디 시장이더라? 어디 시장에서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부모들이 직접 김장을 하기 때문에 큰돈 들어갈 곳이 없다는데요. 배추는 누가 스폰해주고 마늘은 누가 스폰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50만 원씩을 거둬요. 그럼 그것도 또 몇 천만 원이잖아요. 무엇보다 부모들의 정성을 강조한다는 정 감독. 일요일날 김장을 하면 금요일날 보통 가서 마늘을 까고 마늘 까고 생선 까고 마늘도 깐 마늘 쓰는 거 싫어해요. 그것도 산지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도 우리 1학년 때는 촬영을 하고 다녔어요. 사진에 이제 찍혀야 된다고. 안 찍히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안 온 사람들은 뭐 이름을 적어서 낸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정 감독의 숙소를 드나들던 부모들만 아는 공공연한 비밀도 있습니다. 봉투에도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냥도 있고 하여튼 항상 있었어요. 빨래를 맡기려면 옷 주머니 조리가 이렇게 뒤지게 되잖아요. 세탁소에 맡기려면 뭐 돈이요. 그냥 뭐 내가 진짜 나쁜 마음 먹으면 모르는 돈이니까 그 바지 던져주면서 세탁 맡기라 그러지. 옷을 막 뒤지다 보면 뭐 여기서 수표 몇 개, 여기 수표 몇 개, 뭐 바지 뭐 어떤 날은 80만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또 80을 들고 맛있는 거 사 먹잖아요. 몰라요. 일주일이 돼도.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돈의 정체는 뭘까? 부모들에게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식이라고 치면 애들을 위해서 간식 한번 제가 살게요. 이게 간식비가 되는 건데 여기는 만 간식비지만
아주 좀 잘 봐주세요 하셔서 드리는 뇌물? 정 감독의 월급은 800만 원. 그 외에도 부모들은 감독을 위해 간식비까지 냈다고 합니다. 데이트마다 꼬박꼬박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까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6번 정도. 그럼 그때마다 간식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명절에도. 1년에 한 8번은? 동생이 물어본대요. 간식비 준비하냐? 이렇게. 시합 가기 전에 뭐 선생님 간식비라고 해가지고 한 3천 정도씩 만들어서 줘요. 시합 전에? 네. 항상 3천을 만들어서 동생한테 갖다 줬는데 3천이 작다고 휙 던져버렸대. 그러니까 다시 이제 5천을 만들어서 주고. 학교에 내는 돈만으로도 부담이 컸지만 간식비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요. 그거를 이제 안 내면 빼버려요, 게임에서. 투구 상차 전반전에 얘 욕만 하는 거야. 운동장에서. 관중석이 안 돼서. 그 애가 못 뛰어요. 이제 딱 멘탈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걔가 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걔가 못했다 하니 감독이 못했다 하면 못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더 큰 목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대학을 가면 감독님한테 돈 드려요? 그냥? 그냥 인사비죠. 학교 통지서를 받고 나서. 얼마 정도? 대체로 이제 기본으로 3천, 5천. 같은 경우에 1억 5천. 정 감독에게 줄 이 인사비가 없어서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은 돈을 그리고 그동안에 3년 내내 간식비며 먹으며 줬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3억 가까이 썼어요. 3년 동안?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1억이 없어서 딱 보면은 또 정우성이 더 후구조사를 다 해요. 얘한테는 얼마 나오고 얘한테는 정말 딱 알아요. 우리 아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밖에 못 가더라고요. 애들 중에 대학교 갈 수 있는 애들은 몇도 안 되잖아요. 이 두 종류에서 돈으로 때울 것이냐, 나처럼 몸으로 때울 것이냐. 몸으로 때우는 건 소용 없는 거 알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딱 봤더니 몸으로 때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단 돈으로 때우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처음엔 언남고에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컸다는 아이들. 하지만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힘든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는데요. 내년 3학년 형들 야구가 있어요. 집이 점점 작아진다. 이사를 가고 집이 점점 작아진다. 그러고 부모님이 자주 싸울 거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저희 집 되게 잘 살아요. 왜냐면 일단 방이 5개인데 화장실 2개, 바닥이 되게 되게 잘 사는 거죠. 네. 잘 사는 거죠. 근데 집이 바뀌었어요. 제 엄마 갔더니 방이 2개인데 거실도 좁고 막 그러니까 원래는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못 간대요. 전세금을 줘야 된대요. 그럼 주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걸 썼대요. 그럼 어디다 쓰냐 하니까 너한테 썼대요. 그럼 저는 이제 황당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아이들. 자부심은 후회로 바뀌고 맙니다. 긍정적인 거나 부모가 와서 몸으로 때우는 거 그 아이들도 보잖아요. 3년을 숙소 생활을 하니까 네. 부모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눈으로 다 볼 거고 어머니 죄송하다고 제가 이 학교로 오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 손을 잡고 그죠? 식당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렇다면 축구부 운영비 10억 원을 횡령한 의혹에 대한 정 감독의 입장은 무엇일까? 경기 출전이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선생님께 돈을 드렸다라는 진술들이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어디 언남고등학교만 보지 마시고 다른 학교 보면 다른 학교보다 돈 적게 거닫고 돈은 어디에 쓰는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지난 9월 횡령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정 감독
본인은 불구속 수사가 결정됐지만 같은 혐의를 받은 총괄 총무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총괄 총무의 통장입니다. 학부모 후원금은 학교 통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통장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정 감독 아들에게 지급된 월급이 눈에 띕니다. 정 감독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과금은 물론 안마의자 렌탈비까지 학부모 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개입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 총무를 통해서 돈을 받지 개인 거래는 절대 안 하는 거야. 돈이 좀 사람 아니야. 대한축구협회가 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인정해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그의 복귀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뭐 못 잡아가는 판에 뭐니 저기 학부모 자기 자식 맡기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다 진짜 전 국민이 대선에서 전 매체가 다 떠들어 댔는데도 구속 하나 못 시키는데. 자 이런 거죠. 정종선 지금 뭐 영장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언젠가 돌아온다. 1, 2년 잠깐 고생하다가 다시 컴백한다. 그러면 정종선한테 나쁜 얘기 했던 사람이면 그대로 아웃이죠. 네. 그 지도자들 특히 뭐 현장 그 선수 출신 감독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협회에서는 제명을 시켰어요. 근데 전체 뭐 대한체육회에 가서 다시 살아온다든가 학교에서 제명을 시켰는데 협회가 살아온다든가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또 징계를 해도 몇 달 만에 심지어는 다시 지도자를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축구계의 스카이캐슬 언남고 그 명성에 가려진 축구 명장의 위험한 비밀 이제는 밝혀낼 수 있을까요?